가끔 TV에서 개인기로 모창하는 사람들 볼 때 어쩌면 다른 성대에서 이렇게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까 놀라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모창이 오리지널을 압도할 때면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매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든싱어라는 원조 가수 찾기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낳고 있죠. 그런데 이 모창자들 뒤에는 이들에게 모창을 다듬어 완성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컬 트레이너 조홍경 씨입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히든싱어 공식 보컬 트레이너 조홍경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를 실감하세요? 네. 또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들 알아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저녁에 이제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면. 예. 그 옆 테이블에서 알아보시고 그 사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네. 신경 쓰일 만큼 유명해지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창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글쎄 시즌 1 때 사실 났을 때 그 예. 작가분들께서 사실 이 뭐 온갖 동영상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섭외들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모창을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작가들이 판단할 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시고 오시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방송에 적합하게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 3까지 오긴 했는데 네. 별반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창이 잘 된다고 하시지만 예.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 그러니까 모창자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야 잘한다 나가봐 해도 그게 네네. 전문가들이 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비슷해서는 이제 너무 빨리 골라내는 경우도 있죠. 그 어떤 부분을 가르치세요? 뭐가 핵심입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원조 가수가 정해지면 원조 가수 목소리 타입이나 예. 아니면 제스처, 라임 이런 것들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CD를 몇 번이나 들으세요? 원조 가수 CD를? 분석 작업하는 동안에 정해지면 보통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거의 듣고 다녀요. 차나 아니면 뭐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서는요. 그냥 계속 그럼 수백 번 들으시겠대요. 아, 수백 번이 아니죠. 뭐 수천 번도 듣죠. 야. 특징이 분명한 가수일수록 훨씬 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쉽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한 가수일수록 많이 오픈되어 있는 목소리고요. 예. 그리고 히트곡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팬들이 또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뭐 사실 저도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뭐 예. 이런 뒤에 이제 여론들이 사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가수고 많이 알려진 가수일수록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예. 어떤 가수는 좀 이제 도전자들의 퀄리티에 의해서 방송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가수는 사실 되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원조 가수분께서 워낙 실력이 출중하셔서 다 이게 방송이 재미없는 경우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너무 출중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경우. 아, 김종국 씨 좀 그랬었어요. 터보의 김종국 씨. 네네, 김종국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지 음악 활동보다는 좀 이렇게 예능을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공이 보통이 네, 아니세요. 네. 고음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렇게 팬에서 앉아 있으면 손발이 좀 오그라든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창자가 최종 우승했던 경우가 신승훈 네. 씨, 조성모 씨. 네. 태연, 이승환 네. 씨 이렇게 네 명인가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모창자가 우승을 하면 네. 보컬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 글쎄 뭐 기분 좋죠. 저야 뭐 모창자가 우승을 하면 뭔가 잘 가르쳤구나. 성질을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는 느낌 그런 통쾌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수가 네. 떨어지고 나면 좀 미안하기도 하시죠. 나중에 얼굴 보면. 뭐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수분들 중에. 오. 네. 그래서 예전에 김범수 편할 때 좀 저는 되게 많이 웃겼는데. 김범수 씨. 네네. 1라운드 때 한 표 차이로 5득을 하세요. 아 그랬나요? 예예예. 예, 예. 되게 당황해하는 얼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니, 2라운드 때는 본인이 떨어질까봐 마이크에다 내가 악을 쓰시더라고요. 나야, 나 김범수야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먼저 가서 분들께서 노래하시다가 본인을 티내시느라고
엇박을 타시거나 발음을 약간 요상하게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아, 모창자들의 선생님, 보컬 트레이너 조홍경 씨 지금 만나고 있는데 가수들마다 이제 특징이라는 게 다 다르고 음색이라는 게 다 다른데 제일 좀 힘들 것이다. 훈련시키기도 힘들 것이고 모창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가수라면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변진섭 씨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변진섭 씨요? 네. 사실은 변진섭 씨가 도전자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변진섭 씨가 워낙에 또 이렇게 특징적인 목소리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노래를 그냥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예. 그 저도 개인적으로 변진섭 씨 팬이었는데 변진섭 씨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뭐 욕구는 있습니다. 조은경 의장님. 아, 그나저나 갑자기 보컬 트레이너가 되신 건 아닐 테고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도 사실은 뭐 가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아, 가수 지망생. 20대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간 게 이제 17살 때였어요. 17살 회사라 하면 기획사? 네,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죠. 오, 그래. 아, 근데 왜 안 되셨어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그게 이제 노래를 잘한다고 꼭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르치는 것과 또 다릅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뭐 노래도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디션 뽑혔겠죠. 그렇죠. 근데 17살 때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뭐 회사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작자가 불안한 상태이기도 했고 그다음 멤버가 갑자기 갈리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멤버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참 네. 불운한. 그래서 네. 앨범을 내려가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클래식을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러셨어요. 소리를 전공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한번 연습시켜보라고 시켰는데 제가 좀 몇 개 가르쳐줬는데 예. 잘 되고 예. 그리고 녹음이 잘 끝나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통 없이 입소문이 좀 나서 예. 이제 작곡가나 제작자들 사이에서 저 친구가 노래를 좀 잘 가르친다며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수대로 갔다가 선생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은 보컬 트레이너라는 이제 명칭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시절인데 그렇죠. 네. 명감독이 꼭 명선수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명선수가 꼭 명감독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네. 경우. 그러면 소속사 몇 군데나 거치신 거예요? 10여 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지독히도 가수와는 연이 안 닿으셨네요. 그러게요. 아, 그러면 지금도 네네. 언젠간 내 이름을 건 음반을 꼭 내고 싶다 이런 꿈이 자리 잡고 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후배들 양성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예. 어쩌면 한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언젠간 저도 뭐 좀 편안한 상황이 되면 예. 제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뭐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수 조홍경을 모창하는 사람이 또 등장할 수 있겠어요. 히든싱어 조홍경 편 이렇게. 모창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이세요. 조홍경 트레이너. 앞으로도 저 좋은 모창자들 많이 길러내 주시고요. 아, 네네. 예,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홍경 앨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보컬 트레이너 화제의 인물 조홍경 씨 만났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조홍경 씨가 뽑은 가장 모창하기 어려운 가수 변진섭 씨 노래 흐르고 있네요. 오늘의 노래로 들어보죠. 숙녀에게.